하여간 최하 더블은 되겠죠? 작년보다 더블이에요 지금? 예. 여기 90%는 다 팔렸습니다. 다 팔리신 거예요? 예. 예. 5년생인데 지금 이거 다 90% 나간 겁니다. 지금 요즘 인터넷에 또 누가 에메랄드 그리 절대 심지 마세요 해가지고 다 가져가세요 막 그런 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네. 쉽게 하기서 안녕하세요 기농이신 안피디입니다. 요즘 고금리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경수 소비도 줄어들어서 에메랄드 그린 같은 대표적인 침엽수 역시 판매가 많이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매출이 작년보다 두 배나 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포트로 나무를 재배하는 정읍의 청솔 농원인데요. 오늘은 청솔 농원이 나 홀로 이렇게 대호황을 이어갈 수 있었던 네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월 28일 여기 이 청솔 농원에서 포트 재배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란에 기농이신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지으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예? 제가 22년 됐습니다. 다들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나무 시장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최하 더블은 되겠죠? 작년보다 더블이에요 지금? 예. 여기 90%는 다 팔렸습니다. 다 팔리신 거예요? 예. 예. 요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네, 2m50짜리는 기본으로 30에서 35만원. 5년 키워가지고요? 예, 5년 아직 조금 멀었죠. 5. 3월 4일 돼야. 네, 5년도 안 됐는데. 예. 에메랄드 그린, 엔젤, 네. 블루 에로. 네. 예, 제일 많이 나가는 다음 주에 80개가 나가고요. 요 큰 거요? 예. 네. 이달 말에 또 한 60그루 네. 잡혀 있고. 네, 에메랄드 그린. 예, 네. 그리고 80그루는 내년 봄에 나가는데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이 에로우도 지금 여기에서 있는 나무 50개도 네. 지금 다음 주에 네. 나갈 거거든요.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표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파세요? 일단은 물건이 좋아야 돼요. 남들이 딱 왔을 때 이야 좋다 그래야만이 팔리죠. 비싸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오와 열을 각을 맞추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물건들도 와서 사러 와서 보고 아 이쁘다 하고 좋지. 첫째 관리가 잘 돼야 된다 농장이. 네. 저도 되도록이면 오와 열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항상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올해 만약에 1억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은 투자를 또 해야죠. 다음을 위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또 호황이 됐을 때 팔 물건이 없어가지고 또 돈을 못 벌게 되죠. 대표님은 팔로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 뭐 개인들이 와서도 사가고 개인, 예. 그 다음에 중간 도매상들도 도매상들, 사가고 예. 그 다음에 관에서도 사가고 거기다 유튜브까지. 그러니까 그게 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팔로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22년간 쌓인 팔로네요. 예, 예. 한곳 의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끌려갈 수밖에 없죠. 다양하게 거래처들도 확보가 돼야 되고 개인한테도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 회사에 팔 수도 있고 관에다가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기 네트워크를 갖춰야겠죠. 대표님은 22년 동안 농사 해오시면서 네. 이 거래처들이 많으시니까 그 부담이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네. 요즘 인터넷에 또 누가 에메랄드 그린 절대 심지 마세요 해가지고 다 가져가세요 막 그런 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네. 쉽게 하기서 50cm씩 심었는데 1m20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1m50 뭐 70 올라가면 다 떠버립니다. 떠 네, 네. 이제 한쪽이 양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다 뜨겠죠. 네. 이쪽에 있는 나무도 뜨고 이쪽도 뜨고 그래서 나무들이 싹 베려버리죠. 근데 저는 벌려버리거든 이렇게. 조금 닿다 싶으면 벌려버려요 이렇게. 팔아먹고 네. 또 벌리고 크기에 따라서 벌리고 해서 또 화분도 또 더 큰 화분에다가 사이즈 예. 좀 더 키우시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한 줄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었다. 근데 1m50에 20개가 팔렸다. 그러면은 조금씩 벌려놓죠. 그 다음에 나무가 커지니까 화분도 더 커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좋은 상태로 항시 유지가 되죠. 그리고 나무가 커질수록 경쟁자도 더 적어지겠네요 지금? 그렇죠. 없으니까 예. 네. 그리고 가격도 훨씬 비싸죠. 계속 더블이 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50cm마다 더블 막. 그러니까 버티시는 거네요 대표님은 그 전략이 지금. 버티는 게 아니고 이제 팔다가 네. 보면은 네. 이제 남는 것을 이렇게 크게 화분에다 담아서 없잖아요 사람 들이 그러니까 비싼 거죠. 비싸도 사가시는 분들이 큰 나무가 싱싱하고 한 걸 못 봤대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가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대표님 이렇게 노지에 심었으면 이렇게 벌리질 못하는데 그렇죠.
화분이니까 좀 벌릴 수 있는 거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상토라 둘이 들면은 얼마든지 돌아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흙으로 했다 둘들 못해요. 세 명, 네 명이 들어도 여기서 처만큼 가면 또 쉬어야 되고 담배 한 대 피고 또 가고 옮기는 비용, 이런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물론 뭐 처음에 할 때는 상토로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한 사람당 보통 뭐 18에서 20만 원 돈 들어가니까 그놈이면 상토 몇십 포대 사버리죠. 같은 에메랄드 그린이라도 좀 잘 팔리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에메랄드 그린 잘 팔리는 사이즈가 보통 1m 50인데 2m 50 그 정도가 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3m짜리 뭐 이런 거. 노지는 1000개를 심었는데 상품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한 700개에서 750개. 근데 화분은 1000개를 하게 되면 950개 정도 상품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떤 놈이 못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거든요. 노지는 그 나무를 굴치를 하려면 사람이 또 필요하고 기능공들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캘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캐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거기에 보통 5년 뭐 10년씩 캤던 기능공들이 캐지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 와서 캔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죠. 다 털려버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나 갔다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적이죠. 사시사철 겨울에도 가능하고 여름에도 가능하고 특히 여름에 빛을 봅니다. 날씨는 덥고 얘네들 뿌리를 잘라갖고 가면 전부 다 깨알딱 뺏기 하거든요. 이파리도 다 뛰고 가지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갖고 심었는데도 죽어버리고 하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포트제 배운 것은 그대로 갖고 와서 화분만 벗기고 그대로 심고 물만 주면 이파리도 뛸 것도 없고 가지 하나 손상 안 시키고. 그럼 포트잽에 좀 노하우 교육이 오시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